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ED 리서치 이재원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기술 사업화 및 기술 거래 전문 기관이고요. 본 EEN 사업, 그러니까 유럽의 기술 사업화 전문 네트워크에 가입해서 정부 대 정부 형태로 가입해서 국내 기업들의 유럽 중심의 어떤 비즈니스, 기술, 그리고 국제공동 R&D를 같이 할수 있는 파트너를 발굴해드리고 관련된 컨설팅을 2010년부터 거의 제공해왔습니다. 10년 넘게 제공해온 기업입니다. 금일 제가 설명해드릴 사항은 뭐냐면, 저희 글로벌 기술 사업화 EEN에 대한 컨설팅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며 기업분들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이런 그러면 이제까지 받으신 기업들은 어떤 형태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드릴 목차는 이렇습니다. 글로벌 기술 사업화 지금 현재 키어트에서 진행하시는 이 사업에 대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활용하는 EEN이라는 네트워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서비스를 지원하는 절차나 저희가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하고 기업에서는 어떤 형태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을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두개 정도 저희 10년 넘게 했기 때문에 좀 많은 다양한 사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국제공동 R&D를 수행을 완료하신 다음에 이렇게 받으실 수 있는 거하고 좀 연관된 사례를 두 가지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들어가는 말을 먼저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다 해외 진출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기업 쪽에서는 현재 기업 쪽에서 어떤 형태로든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좀돼 있으셔야지 사실은 좋습니다. 그래야 저희는 그거를 좀더 도와드리는 기관이고 그 완전히 그 전략 자체를 잡아드리는 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국제공동 R&D를 시작하셨을 때도 어떤 연구 기획이나 같이 연구를 한 다음에 사업화에 대한 기획 같은 경우도 기업에서 이미 정하고 가시는 제그 그런 수준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 나중에 그 사업화에 대해서 저희가 도움을 주는 어떤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해외 전략 그 진출 전략이라는 걸 어떻게 구축해야 되냐라는 거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EEN에서 제공하는 이런 기업들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할 때 현재 전략을 어떻게 구축하냐에 대한 이제 방향성을 잡으시도록 저희가 하나의 그 보조 자료를 좀 만들어 봤는데 EEN에서 이건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첫 번째, 지역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저희도 다양한 기업들을 만나 뵈면 일단은 거기 지역에서 잘 팔린대더라. 아니면 어느 지역에 정부가 이런 사업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한대더라. 라는 얘기를 많이 좀 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그 지역이 좋지 않을까, 뭐그 권역이 좋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거를 좀 이렇게 카테고리화하면 이런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일단 동아시아 쪽 지역이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 지역으로 먼저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건 컨센트릭 어프로치라는 말을 쓰는데 처음에는 이제 주변국 대상으로 일단 진출을 추진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기업이 초기에 시작하기에는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변국들에 대한 비즈니스 문화에 대해서 좀 많이 친숙하세요. 일본이나 중국에 대한 비즈니스 환경이 좀 변화가 있지만 같은 한자권 문화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어떤 활동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영향을 받아서 좀 친숙한 영향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갑자기 유럽의 어떤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랑 우리가 같이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문화나 이런 이해에 대한 그거를 파악하는 시간, 그리고 그 사람들의 비즈니스 문화에 대한 파악하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다면, 실제로 가서 좀 실패한 경우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일단은 시작하시는 부분이라면, 뭐, 주변국 대상으로 하는 거 우선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대상 제품 산업에 적합한 지역을 딱 집어서 거기만 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권역이 너무 많이 구분되지 않고 딱 하나를 찍겠다. 뭐한 3, 4년 전에 저희가 대상으로 이제 컨설팅한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지금 뭐 디지털 헬스 쪽에서도 이제 텔레헬스 마켓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텔레헬스 마켓이 가장 많이 그래도 좀 시장이나 아니면 기술적으로 우리가 협력할 곳이 있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통 많이 가시는 게 이제 스칸디나비아 지역 쪽, 북유럽 지역을 좀 많이 생각하고 계셔서 그런 형태로 자기가 아, 저기가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은 거기에 딱 거기면 딱 인슐러라는 말을 쓰는데 그 대상 제품이 완전히 적합한 지역을 딱 선택해서 거기를 타겟 지역으로 잡고 진행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원이 좀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요. 주변국보다는 훨씬 더 자원을 많이 소요됩니다.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시는 비용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지에 대한 문화나 비즈니스 아니면 조사나 시장 조사 아니면
기술 분야 조사 이런 부분을 많이 조사하시는 비용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원이 좀 소요되지만 일단 주변국보다는 비즈니스 기회는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그만큼 그 투자를 하고 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진행되는 그 마지막에 이제 전략 진출 지역에 대한 전략으로는 이제 셀렉티브 어프로치라 그래서 권역에 관계없이 그냥 특정 산업에 높은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고 가시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드리자면 뭐 만약에 통신 쪽에 하고 싶으시다면 5G 통신 쪽에 하고 싶으시면은 이게 당연히 5G가 들어간 기업 그 국가들이 있겠죠. 그런 통신망이 다 깔려 있는 국가들 그런 국가들을 대상으로 나는 어떤 협력 파트너를 구해서 비즈니스나 기술이나 어떤 공동 R&D 형태의 파트너를 찾아갖고 진출을 하겠다라고 싶으시면은 5G가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 인도 아니면 유럽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지는 구분되지만 권역적으로는 좀 많이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특정 산업으로 어느 정도 그 기본 그 어떤 말씀이니까 서컴스탠스가 어느 정도 구성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가늘 때는 이런 전략을 씁니다. 다만 이럴 때는 노하우가 많이 필요하시고요. 사실은 그리고 다 자원이 위에 두의 컨센트리나 인슐라보다는 훨씬 더 많은 관리 자원이 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고 두 번째는 이제 시점으로 보는 겁니다. 퍼스트 무버 전략하고 만약에 팔로우 전략은 이건 너무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뭐 따로 부연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일단 퍼스트 무버 전략을 만약에 쓰신다면은 문제는 많은 위험이 존재를 합니다. 갔는데 뭐 그 표준화 과정 자체에 대해서 정부랑 어떤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사실 그만큼 쏟아부은 자원이 실패할 가능성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 퍼스트 무버 전략 같은 경우는 좀 역량과 경험이 많다는 건 사실은 어떻게 다른 말로 쓰면은 리소스가 많은 겁니다. 리소스가 충분하고 경험이 충분하신 분한테 좀 제공되는 전략이고 사실상 중소기업 형태에서는 그렇게 그 권장되는 전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팔로워 전략이 가장 많이 이제 중소기업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따라 그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인데 이걸 하실 때 그 퍼스트 무버에 대한 계속적인 체킹은 많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도 당연히 자신의 그 시장 지배력 자체를 잃고 싶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대응하시는 게 지속적으로 대응하는 게 꽤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일단 저희가 뭐 해외를 갈 때 많이 하는 게 일단 프라이스 리더십을 갈 거냐 아니면은 디스팅션 이거는 좀 차별화라는 건 다른 겁니다. 이건 특성화 전략이라고 하는 건데 어떤 것을 선택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고민을 사전에 좀 해보시는 건 좋습니다. 프라이스 리더십 같은 경우는 우리 가격을 낮게 해서 가겠다. 이건 당연히 동남아나 이런 데는 적용될 수 없는 전략입니다. 당연히 유럽이나 아니면은 선진국을 대상으로 하는 전략이 될 수가 있는데 다만 여기에서는 그 커스트 다운을 얼마큼 시키실 수 있냐가 그 기업분들한테는 가장 큰 아마 고려사항이 될 거고요. 디스팅션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중소기업이 뭐 기존의 대형 경쟁자에 대항하는 수법으로서 가장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제품의 특성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뭐 특성도 있지만 이거에 연관된 IP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확보하시고 진출을 생각을 그 하시는 게 좋다고 저희는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말이 너무 길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EN에 대해서 글로벌 유사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진도를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기술 사업화 사업 자체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 산업통상자원부하고 키아트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외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글로벌 사업화를 촉진시키는 사업입니다. 이게 크게는 제 뒤에 발표하실 그 GCC 사업 담당자고 계시고 저희는 이제 EEN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GCC는 글로벌 기술 사업화 센터 영문의 좀 약자고요. 여기는 그 현지 지사, 그러니까 국내 기관이 가지고 있는 그 수행 기관이 가지고 있는 현지 지사를 충분히 활용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북아, 일본, 중국, 그리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러시아, 미국 이런 식으로 한국에 있는 기업 또는 현지에 있는 기업 자체, 현지에 있는 한국 기관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EN 자체는 유럽 전역을 저희가 지금 포괄을 하긴 합니다. 이게 67개국이면은 유럽 전역이 아니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유는 이 EN 자체가 한국에서 만든 네트워크가 아니고 유럽 위원회에서 직접 펀딩을 해서 만든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럽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네트워크고 유럽의 중소기업을 그 중소기업의 세계화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유럽 내 기업들 그 국가들도 있지만 유럽 주변 국가 그리고 유럽이 같이 유럽이 타겟 시장으로 보면 보는 해외 국가들 예를 들면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남미 이런 지역들까지 다 포괄적인 하나의 네트워크를 뭉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저희가 한국 같은 경우는 이 EEN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어떤 이점이 있냐면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이런 유럽에서 만든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유럽에 있는 기업들, 왜 유럽에 있는 국가들에 대한 파트너, 협력 파트너 발굴 외에도 이를 통한 다른 부속 국가들에 대한 협력 파트너도 같이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EEN에 대해서는 2008년, 9년쯤에 그 일단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지금 이제 키아트하고 같이 협약해서 여기를 국가 간의 협약을 통해서 EU 정부랑 협약을 통해서 가입하게 되었고 그게 12년 동안 계속적으로 유지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해는 그러면 어떤 것이냐? 이거는 유럽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한국 쪽에서는 저희도 10년 넘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제 일정이 뭐 해외 유럽 쪽의 시장에서 저희도 많이 만나봤는데 기업분들이 유럽 쪽 시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그 관심을 안 가지셔서 이 EEN에 대한 어떤 브랜드명에 대한 그 인지는 많이 하고 계시지는 않고 있긴 합니다. 다음 그래도 보시면은 지금 EEN 같은 경우는 전체 그 69개국의 뭐 정부 간 협약 아니면은 국가 내 그 지역의 공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서 69개국이 이미 지금 가입이 돼 있고 그리고 470개가 넘는 기관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키아트, 저희, 델타테크코리아, 한국무역협회 같은 기관들이 같이 포함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이라는 건 하나의 권역이고 그리고 멕시코나 뭐 캐나다 이런 곳, 남미도 하나의 그냥 소규모 권역이라고 보면은 이 네트워크 자체는 유럽이나 모든 대부분의 국가들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남아공도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서포트 네트워크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해당 네트워크 자체는 2008년도에 일단 설립을 돼 있고 2008년도에 유럽에서 이 네트워크를 EEN이라는 걸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중소기업하고 접점이 있는 기관 두 개를 하나로 뭉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펀드를 안내하는 은행, 그러니까 뱅크죠. 은행에 대한 은행하는 어떤 조직이 있었고 그리고 기업들한테 이런 혁신 파트너링을 발굴할 수 있는 네트워크 혁신 파트너를 발굴하는 일 역할을 하는 지역의 공공기관의 네트워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두 개를 하나로 합쳐서 만든 게 EEN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008년도에 생긴 이후에 현재까지는 2,900만 중소기업 여기는 거의 이제 유럽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럽의 중소기업들의 혁신 및 글로벌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EN 자체는 주요 서비스는 이렇습니다. 일단은 EU 기업을 대상으로 만든 거라고 첫 번째로 생각을 하신다면 첫 번째는 뭐 EU의 싱글마켓 현재는 그 EU 역내 그 시장에 대한 부흥을 먼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뭐 디지털화나 비즈니스 기술 파트너 발굴 그리고 EU 기업의 글로벌 진출 각종 EU 지원 프로그램 안내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 기존의 2008년도 1기하고 2015년도 2기를 제외하고 최근에 이제 들어온 게 바로 그 리사일런스, 그 보건력에 대한 역량을 확보에 대한 것도 하나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가장 요새 좀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그 디지털화, 기업이나 어떤 전통산업의 디지털화에 대한 것도 기업의 디지털화에 대한 지원도 여기서 좀 일정 부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등의 이제 비유럽 국가들과는 그럼 어떤 일을 하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유럽 기업의 어떤 레잘런스나 아니면은 뭐 싱글마켓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건 아니고 이분들이 지원하는 그 유럽 기업의 인터널라이제이션, 그 비즈니스 파트너를 발굴하는 부분을 저희가 같이 그 유럽 국가들, 그 적합한 유럽 국가 기업들과 한국 기업들 간에 매칭을 시키는 역할이 사실상 주요 저희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에 관련해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유럽의 뭐 어떤 해당 지역의 시장이나 기술 정보 아니면 파트너 정보에 대해서 사전 확인을 원하시든지 어떤 발굴을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EEN 안에, EEN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69개국에 470개 넘는 기관이 있고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만 해도 거의 한 3, 4천 명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럼 누구랑 같이 일을 해야 되고 그럼 내
거에 그렇게 많다면 아시다시피 기관이 사람이 많아지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역할, 전문성이 떨어지는 약간의 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EN 내에서도 어떤 고객 기업의 산업군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놨는데 그게 바로 전문가 그룹, 이게 섹터 그룹이라는 개념을 안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EU가 지금 현재 주로 생각하는 산업 생태계, EU의 산업 생태계를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14개 산업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고, 그 14개 산업의 기업들, 중소기업들, 연구소들, 대학들을 어떻게든 지원을 해외 쪽에 인터널라이제이션이나 아니면 이노베이션 지원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전문화된 사람들을 좀 매칭시키고 그 사람들과 같이 일하게 하자라고 해서 만든 게이 섹터 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항공, 에그리푸드, 건축, 문화, 그리고 디지털, 그 엘렉트로닉스라는 것도 생겼는데 이건 이제 반도체 쪽입니다. 유럽 쪽에 지금 현재 반도체에 대한 자국화를 굉장히 지금 많이 포커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성이 된 거고요. 그리고 에너지, 헬스, 모빌리티, 트랜스포트는 지금 철도나 이쪽 부분이 좀더그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부분도 생겼고요. 그리고 소셜이나 뭐 텍스타일, 리테일, 뭐 리뉴얼, 이제 재생에너지야 워낙 요즘 많이 뜨고 있는 거고, 유럽이면 또 이제 관광 분야에 대한 개념도 좀 강하셔서 이거에 관련된 그 기업들이 만약에 내가 그 해당 뭐 파트너를 발굴할 때 이런 사람들을 찾고 싶다 그러면 사실상 이 산업 분야에 익숙한 저희 같은 중개인이라고 하죠. 뭐 어떻게 쓰면 중개인이고 어떻게 쓰면 기술사업화 전문가인데 저희 이 기술사업화 전문가가 해당 산업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기업분들도 저희랑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할때 말이 통한다고 해야 되죠. 동일한 상태에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어야 상호간에 내가 뭘 찾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잘 알아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도와드리는 사람이. 그런 그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 이디리서치 같은 경우는 디지털, 예전엔 ICT였지만 디지털하고 헬스케어 쪽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MWC나 뭐 메디카 이런 행사에 전문적으로 기업분들의 B2B나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 지금 현재 뭐, 이 강의, 이제, 그, 이제, 뭐, 정보를 드리는 요 내용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혹시나 요, 그 내용이 보시면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시는 걸좀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EN 자체가 그 사람과 사람, 그러니까 기업과 기업 간을 찾아줄 때는 가장 좋은 거는 내가 뭘 하고, 내가 뭘 필요하다라는 걸 내용을 알려주고 그 내용을 보고, 우리랑 맞을 것 같은데? 하는 그 디맨드와 서플라이어 간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툴이 필요합니다. 이게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지금 되어 있고, 그 데이터베이스 자체의 주소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공개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지금 이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도 직접 접속을 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도 키워드 검색이나 이런 부분도 다 가능합니다. 이걸 보시면 그 기업이나 아니면 브랜드 네임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외부에 공개로 되기 때문에 무기명을 일단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이걸 보시고 내가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다. 이 사람이랑 좀 얘기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바로 보낼 수 있냐? 아니요, 기업은 직접적으로 그 기관한테 접근을 할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EN 자체의 기본 필로소피는 이렇습니다. 기업과 기업 간의 미팅을 하거나 서비스 그 상호 간의 상호 협의를 할때 보면 중간에 저희처럼 EN 그 컨설턴트, EN 그 프로젝트 어드바이저라고 하는데 어드바이저들이 분명히 한 개씩 끼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 생각하시기에는 그럼 좀더 복잡해지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첫 번째는 저희가 그 이점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그 고객 기업, 해당 기업에 대한 첫 번째 공신력을 일단 제공을 합니다. 저희도 저희 기업, 고객 기업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백업을 일단 해드리는 개념, 그리고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기술 사업화 자체 지원 기업은 키아트 공고를 통해서 상하반기에 선정을 해서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사전 선정을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저희가 보증을 합니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국도 해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동일한 보증된 기업이랑 내가 얘기할 수 있구나라는 안심을 일단 주고요. 두 번째는 얘기를 하시다 보면 이렇게 뭐 따로 기업이랑 얘기하시다 보면 기업분들이 많이 지금 힘들어 하시는 게 메일을 보냈는데 답이 없다. 뭐 아니면 내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돼. 그런 커뮤니케이션 에러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컨설턴트들이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프랑스나 독일, 스위스, 스웨덴 이런 분들하고 저희 EM 파트너로 직접 얘기를 해서 너네 고객이 연결이 안 돼.
그러면 그 부분을 확인해서 저희한테 알려줍니다. 그 고객이 만약에 해외 출장을 갔다든지 아니면은 담당자가 뭐 어떤 휴가라든지 그러면 저희가 그 내용을 국내 고객에 말씀을 드려서 좀 안심을 시키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미팅을 하시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는 부분에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고 또 하나 그 세 가지가 가장 좀 중요하긴 한데 내가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내 기업명으로 나가는 걸 꺼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거는 나의 미래의 어떤 사업화 전략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무기명으로 한다는 얘기는 내가 오픈하지 않고도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을 좀 찾아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저희가 진행을 해드리기 때문에 어떤 무기명성이나 저희처럼 중간에 어드바이저가 끼어있는 거를 한번 써보시는 그 활용을 해보신 분들은 사실상 이 방식이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협력을 하시는 거는 일단 세 가지 형태로 저희가 협력하시는 파트너를 발굴을 해드립니다. 하나는 기술, 그 다음 비즈니스, 그 다음 R&D입니다. R&D 협력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별도로 소개를 드리지 않아도 기존에 이미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뭐 따로 소개를 안 드려도 되고요. 기술 협력이나 비즈니스 협력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 비즈니스 협력은 좀 명확합니다. 만약에 지금 R&D 결과물에 대해서 내가 내년도나 내후년도에 해외 쪽에 팔고 싶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지사가 있든지 아니면 판매 에이전시가 없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을 먼저 구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판매 유통사 아니면 판매 에이전시를 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요거를 비즈니스 협력을 저희가 뭐 프로파일을 별도로 비즈니스 오퍼나 비즈니스 리퀘스트의 형태로 저희가 프로파일 그 양식을 보내드리고 해당 양식을 작성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해외 쪽에 그 아까처럼 DB에 올리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타겟 국가의 파트너들한테 보내서 파트너를 발굴하는 방법을 좀 쓰고 있고요. 기술 협력 같은 경우는 이건 통상실시권 기반으로 제품 및 기술의 이전이나 아니면은 JV를 설립하시는가 아니면은 그냥 순수하게 요 그 펀딩 외에도 본인들이 자가 인하우스 리소스를 형태를 통해서 뭐 연구개발 협력을 하고 싶으시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렇게 기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프로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명칭이 밑에 보시면 이제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오퍼 테크놀로지 리퀘스트는 좀 더 명확하게 이제 들으실 그 딱 판단이 되실 건데 그럼 비즈니스 오퍼 비즈니스 리퀘스트 뭐냐? 비즈니스 오퍼는 내가 해외에 있는 에이전시를 찾는 개념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내가 제조사인데 내 제품을 팔아줄 수 있는 현지 뭐 그리스에 누구를 찾아 아니면 스페인에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레퍼런스가 있어야 되고 어떤 네트워크가 있어야 된다 그런 조건들을 다 적어서 프로파일에 올리면은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거고요. 비즈니스 리퀘스트는 뭐냐면 그 이런 분들은 아마 한국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두 분들한테는 아마 해당이 되지 않겠는데 한국 쪽에 이제 수입상 분들 계시잖아요. 수입상 분들이 나는 이런 새 아이템에 대해서 좀 수입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제조사를 찾을 때 동 쓰는 프로파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 컨소시엄은 아까도 잠깐 소개를 드렸지만 그 산업기술진흥원이 이제 주관기관으로 형태로 해서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있고요. 2009년부터 활동을 하고 있고 무역협회하고 이디리서치, 델타테크코리아가 참여기관을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협력장벽 극복이나 기업협력 지원에 대해서 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중에 일부는 만약에 법률이나 회계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은 별도의 통역에 대한 서비스나 아니면은 계약서에 대한 검토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부 펀딩으로 이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유료로서 어떻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EN 서비스 지원은 어떻게 하냐? EN 자체 그 2008년도에 시작하면서 이번에 3단계 그러니까 올해 2022년부터 이 클라이언트 전이라는 개념이 일단은 들어왔어요. 클라이언트 전은 고객 경험이라는 말로 한국에서는 많이 쓰긴 하는데 고객과 기업이 같이 수행할 때 고객이 받는 어떤 일종의 그 이 사업 처음부터 사업의 성과가 날 때까지 어떤 경험을 좀 중시하는 그런 지원 방법을 말합니다. 이 영어로 된 거는 그림이 이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림이 이뻐서 좀 갖고 왔고 이거를 좀 더 복잡하게 설명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글로벌 유저 사업화를 선정이 되신 기업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기업을 뭐 대상 기업인지 일단은 중소기업을 좀 많이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견기업도 가능하세요. 중소중견기업도 가능합니다. 그 두 개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은 그 기업을 발굴을 해서 주요 산업군으로 보면은 뭐 일단 ICT나 디지털이나 헬스케어 최근에 그 많이 그 가까운 있는 그린 에너지 그 수소도 일종의 에너지이긴 하죠. 그래서 에너지
자동차 부분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자동차 부분의 부품이나 아니면은 자동차 중에서도 커넥티드 부분, ICT가 좀 많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도 해외에서도 많이 좀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나 부품은 항상 에너지 그 위에 상위에 있는 모든 산업에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주로 그 산업군으로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 저희가 일일이 기업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니즈 평가를 합니다. 고객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좀 확인을 해야 돼요. 뭐 가서 회의를 하다 보면은 고객분들이 보통 말씀하시는 게 나는 이거 1번 이거 2번 이거 3번 이거 이걸 하고 싶으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서비스랑 비교를 해서 관련 있는 관련성 그리고 프라이어티 그런 부분을 다 고려를 해서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역량, 원동력, 뭐 외부 요인 반응 등을 좀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아시다시피 갑자기 올해 초에 나는 이걸 하고 싶었는데 중반쯤 되니까 좀 해결이 됐어. 하반기에는 이거보다는 이거 두 번째 걸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그런 니즈도 반영이 돼서 저희가 이 액션 플랜, 세 번째 액션 플랜 일정도 좀 많이 반영을 해서 저희가 수정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저희가 할수 없는 부분, 저희는 기술 사업하고 거래 뭐 전문화 이런 쪽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 기업에서 원하시는 게 어떤 IP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싶다 아니면 선행 평가를 받고 싶다든지 EU에 이제 뭐 EPA 그 유로 인포 유로 그 특허청에 내가 그거를 특허를 좀 내고 싶다 그러면 저희로서 할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외부 네트워크를 좀 연결을 해서 같이 지원해 드리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클라이언트 전이 외에도 일단 허브 앤 스포크라는 또 다른 모델이 있는데 저희가 허브가 돼서 기업을 지원을 하고 그 관련된 전문가들을 스포크로 저희가 네트워크를 잡아서 같이 동행해서 지원해 드리는 그런 형태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성과가 나오면 파트너를 일단 우선적으로 하고요. 파트너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제공하는 어떤 컨설팅이나 아니면은 그런 기술 정보, 현지 시장 정보, 현지 어떤 연구소에 대해서 뭐 확인하는 정보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제공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임팩트를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반영해서 그 다음 연도 한번 저희 EN 사업에 한번 고객이 되시면 그 1년 안에 사업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민간 기업이 하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는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뭐 정부 사업 같은 경우 한번 끝나면 그 다음 연도 지원하는 게좀 문제가 있어 다음 연도 지원 대상이 아닐 경우도 생기긴 하는데. EN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번 기업을 선정을 한 다음에 그 차년도에는 계속 지원 기업이라고 두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기업들을 지원을 합니다. 아까 그 보여드렸던 프로파일 같은 경우도 온라인 프로파일 등록을 하시면 저희가 1년 동안 정도는 무조건 지원을 해드리고 계속 그거를 프로파일을 관리를 하고 홍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드리고 기업에서 원하시면은 그 연장을 하셔서 또 계속적으로 해외에서 어떤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케어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원하는 방향은 저희가 이제 파트너 발굴하는 거죠. 파트너 발굴하는 거는 아까 DB에서 보여드렸던 온라인의 파트너 발굴이 ENDB를 활용한 온라인 파트너 발굴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폼은 이렇습니다. 뭐 작성을 해서 기업이 먼저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먼저 작성을 하시면 저희가 EN에도 이게 올리는 게 하나의 올릴 때 필요한 어떤 요구 조건들이 있고 거기에 맞는 문법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막 영문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서 말하는 이제 소개하는 하나의 구조가 있거든요. 그 구조에 맞는지 저희가 확인해서 거기를 고려해서 저희가 재작성을 요청을 드리든지 저희 쪽에서 수정해서 요청을 뭐 수정해서 이제 확인을 받는 작업을 거치고요. 그래서 등록이 된 다음에 그 등록된 내용을 통해서 아까 그 DB 보여드렸던 DB를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고 거기에 해당 그 관심 있는 해외 기업들의 EOI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Expression of Interest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해외 쪽에서 만약에 관심이 있다면 그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받고 뭐 기업 그 받은 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저희가 뭐 기업한테 다 건네드리지는 않습니다. 이상한 컨설턴트 아니면은 개인적인 어떤 내용들이 든다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일차적으로 거르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관심 의향색 온다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국 기업들의 정보가 나가진 않습니다. 관심이 있을 경우만 한국 기업들의 정보가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한국 기업 정보 오픈 없이 바로 저희가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록이 발굴이 된그 해외 기업하고 그래 한번더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때 저희가 상호 연락처를 오픈시켜 드리고 자유롭게 미팅을 하시던 아니면은 이메일로 교환을 하시던 하는 방법을 쓰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 오프라인 기반 파트너 발굴은 이제 EN 주간 B2B 상담회 참가입니다. 제일 위에 보시는 게 이제 MWC B2B 상담회를 매년 저희가 이제 기업들을 참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메디카도 지금 기업들이 현재 저희 고객들도 참가해서 미팅 그 일정을 좀 잡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 밑에 보이는 두 개는 맨 오른쪽 거는 한번 소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국내에서 만든 이노베이션 위드 사우스 코리아의 조인트 R&D 플랫폼이고요. 그리고 왼쪽 거는 그 매년 그 키아트에서 6월 달에 그 유레카데이라고 열죠. 그래서 해외에 있는 유레카 그 국제공동 R&D에 관심 있는 특정 분야의 국제공동 R&D에 관심 있는 분들하고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거기도 저희가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를 보시면 첫 번째는 그 저희 기업에서 이제 확인을 받아서 그 이름을 좀 오픈을 합니다. 이노넷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이노넷이라는 기업이 주로 하시는 거는 TVWS라고 TV 화이트 스페이스입니다. 그러니까 TV 주파수, UHF 주파수 중에 시간대별 아니면 공간 그 라인별로 이렇게 안 쓰시는 주파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그 장거리 쪽에 어떤 인터넷이 잘, 그러니까 망이 깔리지 않는 그런 그 5G 망이나 4G 망이나 이게 망이 좀 부족하신 분들의 그 통신을 지원하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중요한 거는 이게 통신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 해당 채널이나 해당 주파수를 인정을 해주냐 안 해주냐가 굉장히 관건이었고 그 부분을 저희가 EEN에 뭐 예전에 스페인이나 영국 쪽에서도 해당 기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었는데 정부 쪽에 물어봐서 확인받고 뭐 이런 작업도 저희가 다 같이 EEN 파트너 스페인 뭐 당연히 뭐 코트라 쪽에서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지만 저희는 EEN의 스페인, 스페인 사람들한테 직접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너네 정부한테 한번 물어봐. 너네 알고 있는 뭐 그 정부 주파수 관련된 할당하시는 데하고 한번 물어봐라. 그래서 확인을 받았더니 아니다. 확인받았더니 아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유럽이 아닌 다른 국가로 잡자라고 생각을 한 게 이런 아프리카 지역 또는 인도네시아 동남아 지역 같은 경우가 좀 가능할 것 같아서 그 부분들에 대한 타겟 시장을 지정하고 파트너 발굴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국내 조달청에서 해외 그 실증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연계해서 저희가 판매를 지원해 드렸고 그리고 향후에도 지금 뭐 이게 광산이나 아니면은 그 섬 지역 간의 유람선에 대한 통신에도 굉장히 좀 우수한 성능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국 IT 평가원 국정동 R&D 파트너 발굴인데 EEN 지원 우수 사례로 지금 유튜브에 보시면은 저희 그 대표님하고 그 IT 평가원의 그 연구소장님하고 같이 이제 인터뷰 하신 게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 관련해서 그 양자 과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파트너를 발굴해 드렸고 올해는 이제 모바일 보안 서비스를 또 생각하고 계셔서 거기에 따른 추가 파트너를 발굴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개발이 된 그 해당 제품에 대한 해외 수출을 지원해 드리기도 있지만 또 한번 국정동 안에 대해 해보신 분들은 내년도에도 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추가적인 R&D를 생각하시는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EEN 사업 소개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저희 쪽 EEN이나 아니면 캐드 쪽으로 문의해 주시면 저희 쪽에서 충분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